사랑해요 이젠 편히 쉬어요 내가 없는 세상에서 영원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보니 너무 지겨웠어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어느새 깊이 잠이 들어 버리시고는 어머님은 깨지 않으셨어 다시는 깨지 않으셨어 깨지 않으셨어 다시는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를 깨지 않으셨어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를 못했었는데
다행입니다 여러분.